직업 상담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상현입니다. 2016년 2회 기출문제풀이 고급 직업 상담학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게슈탈트 심리치료에서 가장 강조하는 개념이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게슈탈트, 알아차림, 그죠? 각성이죠, 각성. 그리고 Here and now, 지금 여기, 그렇죠? 지금 여기.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 지금 여기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뭐 왜 여기에 과거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기 Here and now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정답 2번 체크하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진로 상담 프로그램과 각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 내용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 내용 보니까 일의 활동, 그 다음에 직업의 종류, 자격증, 그 다음에 직업 환경과 근로조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직업 세계에 대한, 그죠?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직업 세계.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이죠. 직업 세계. 자, 두 번째 보기를 보니까 위인의 일대기, 성공한 직업인, 뭘 하려고 하는 것이죠? 만나보고 싶은 직업인, 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 모델링. 그 다음에 3번, 진학하는 길, 전공 분야와 직업, 유학 가는 길, 그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어떤 계열을 탐색하는 것. 그래서 요거는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4번, 나의 흥미나 적성, 타인 생각하는 나, 이건 뭡니까? 자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거죠. 자아탐구. 그래서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직업상담과 관련하여 카츠가 제시한 행정기술이 아닌 것은 네, 행정기술 THC다. 그죠? THC. T는 테크니컬. 그죠? 사무처리 기술. H는 휴먼. 그죠? 휴먼 스킬. 그래서 인화적 기술. C는 무엇인가? C는 컨셉추얼, 그래서 구상적 기술. 그래서 THC를 강조했다. 사무처리 구상적 인화적 기술을 강조했다. 그러면 조직적 기술은 아닌 게 되겠죠? 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다음은 어떤 종류의 인지적 오류에 해당하는가? 자, 박스 내용을 보니까 자신과 관련이 없는 회사 일도 내가 뭔가 실수를 했을 거야.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자신과 관련이 없는데 자기 걸로 가져간다. 이것을 개인화라고 한다. 개인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과잉일반화는 무엇입니까? 과잉일반화. 과잉일반화는 일반화를 너무 많이 과잉으로 한다. 근거가 한두 가지밖에 없는데 일반화하려고 한다는 거죠. 한두 가지 근거만 가지고 일반화를 한다. 너무 이제 과잉되었다. 일반화가. 자, 두 번째 흑백 논리가 있죠. 요거는 뭡니까? 이분법적 사고라고 하죠. 이분법적 사고. 어떤 문제를 다양한 측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범주로 이해하는 그러한 그죠? 논리적 오류입니다. 인지적 오류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실패 아니면 성공 이런 거죠. 실패
아니면 성공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겁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그것이 뭐 이후 중간에 다양한 차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실패와 성공을 딱 두 가지로만 본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다. 의미의 확대. 요거는 이제 확대 해석하는 거죠. 확대 해석. 그래서 그 작은 의미를 너무 크게 부풀려서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이다. 그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오류들이 있다. 여기 보기에서는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다음 중 특성 요인 직업 상담 과정에 해당하는 문제 해결 방법은 이렇게 되는데 직업 상담,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분, 종, 진, 예, 상, 추. 네, 이렇게 이제 기억하셨을 텐데요. 분석, 종합, 진단, 예측, 그렇죠? 상담, 추수, 지도. 네. 이렇게 여섯 가지 과정이 있다. 이 중에서 문제 해결 방법, 이 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진단이죠. 여기 보기에서 보상 전이 파지 이 내용은 없다.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법이 아닌 것은 자 보기 내용 보면 정신분석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게 자유현상, 꿈의 분석, 그 다음에 전이 분석, 뭐 저항 뭐 이런 것들이죠. 저항을 다루는 거. 4번 공감은 무엇입니까? 공감은 주로 이제 인간 중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행동주의 상담에서 내담자를 불안 유발 상황에 집중적으로 노출시킨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불안 유발 상황이라는 게 뭡니까? 뭐 발표에서 어떤 불안 장애가 있다. 발표 불안이 있다라고 하는 내담자가 있을 때 그래서 사람이 엄청 많은 뭐 예를 들어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노출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사람이 적은 그런 공간에서는 불안을 좀 덜 느낄 수가 있겠다. 7번 다시 할게요. 아랄랄랄라. 7번 행동주의 상담에서 내담자의 불안 유발 상황에 집중적으로 노출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불안 유발 상황이라는 거 발표 불안이 있다. 네, 발표 불안이 있다. 그러면 어디 군중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막 그 자기 주장을 하도록 발표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노출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오히려 이제 여기에서 어떤 그 불안들을 느꼈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더 적게 느끼는 거죠. 불안을 적게 느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은, 그죠? 네, 홍수법이 되겠습니다. 홍수법. 이완훈련, 체계적 둔감, 이거 다 이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불안을 좀 감소시키는 방법이죠. 혐오법이라는 것은, 그죠? 그 행동의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 혐오 자극을 연합시키는 것을 혐오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8번입니다. 집단 직업 상담에서 리더의 주요 역할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 리더는 참여자들이 지 의사결정 전략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학습을 돕는 촉진자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2번 리더는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감정을 원활하게 제공한다.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감정을 원활하게 제공한다. 그죠? 약간 그죠? 집단 직업 상담과는 거리가 좀 멀다.
3번, 리더는 상호작용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집단의 탐색을 촉진한다. 그죠? 상호작용을 위한 분위기 조성, 집단의 탐색,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인간중심적인 그런 집단 상담에서 활용된다. 4번, 리더는 집단과 개인의 목표가 달성되었는가를 좀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집단 직업 상담에서는 네, 1번의 내용이 주요 역할이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행동주의적 직업 상담에서 목표로 하는 상담 결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행동주의적 직업 상담은 뭡니까? 행동수정적인 기법을 통해서 직업의 의사결정을 돕는 것이죠. 행동주의적인 원리를 직업 상담에 이용한다. 이렇게 좀 기본적인 배경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보기 내용 보시면, 선행 원인과 결과로서 불안의 감소 또는 제거를 돕는다. 그죠? 원인과 결과에 어떤 이런 부정적인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좀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정하는 것이다. 자, 2번. 새로운 적응 행동을 학습하는 것. 그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학습의 원리, 행동주의 원리를 통해서 새로운 적응 행동들을 연습하고 학습하는 것. 3번. 직업 적응을 촉진하고 일상적인 삶에서의 적응력을 증진시키도록 돕는 것이다. 직업 적응을 촉진하고 일상적인 삶에서의 적응력. 그죠? 일상적인 삶의 적응력을 증진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행동주의 원리를 직업 상담에 적용한 행동주의적 직업 상담과는 좀 거리가 멀다. 오히려 발달적인 직업 상담이라든지 또는 인간중심적 직업 상담의 내용과 맞닿아 있을 수가 있겠다. 맥락적으로. 그죠? 특히 일상적 삶에서의 적응력을 증진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발달적 직업 상담에 해당하겠네요. 4번, 직업결정의 기술, 의사결정 기술을 습득하는 것. 이것도 이제 학습의 내용이니까 마찬가지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직업상담 시 사용되는 측정 도구 중에서 질적 측정 도구가 무엇인가? 이 질적 측정 도구가 네 가지가 있다. 네,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은 뭐냐? 네. 어떤 분야에 대한, 직업 세계에 대한 또는 업무에 대한 달성, 그죠?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신감이죠. 네. 어떤 유능감을 평가하는 그러한 도구다. 자기 유능감. 두 번째가 네. 직업 카드 분류가 있죠. 세 번째가 직업 가계도. 네 번째가 역할 놀이. 요 네 가지가 네, 질적 측정 도구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욕구 근로가치 설문, 요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번. 직업 상담사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장애의 어떤 영향력을 이해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아닌 내용이 무엇인가? 자, 1번. 교육적인 장애의 배경. 어떤 교육상에서의 한계가 있었는지, 제약이 있었는지 이해하는 것.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2번. 일에 대한 경험이나 사회적 경험. 이것에 대한 제약이 있었는지. 3번. 가족 배경. 가족 배경은, 그죠? 우리가 장애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4번. 고정적인 직업관. 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정적인 직업관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11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2번. 포괄적 직업 상담에 대한 설명에 가로 안에 알맞은 접근법은 초기 단계에서는 기억을 주로 사용하고
중간 단계에서는 니은을 주로 사용하고 마지막은 디귿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포괄적 직업 상담은 다양한 이론들을 절충해서 직업 상담의 효과성을 높이는 그런 상담 방법이다라고 했을 때 크게 초기, 중기, 중간, 그 다음에 마지막 종결 이렇게 나누어 보았을 때 초기에서는 저 내담자와의 어떤 관계 형성, 여기 뭐 재진술 반영 이런 반응들을 하게 되는 인간 중심 또는 발달적 직업 상담을 많이 활용한다, 그죠? 그 다음에 중간 단계, 중기 단계에서는 조정과 병치를 통해서 직업 문제를 명확하게 진술하도록 한다라고 했죠. 주로 내담자를 탐색하고 자기를 이해하고 통찰시키는 정신분석과 관련되어 있다. 정신역동 또는 뭐 정신분석.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검토하고 강화기법, 그죠? 강화기법이니까 행동주의겠죠? 그래서 결국에 여기에서 자기 탐색이 돼서 통찰을 한 다음에 직업세계로 연결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직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행동주의 또는 특성요인이론 이런 이론들을 주로 활용한다. 그렇다면 보기에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로우의 진로 선택 욕구 이론 중에서 부모 자녀의 상호작용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모 자녀 상호작용 유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크게 세 가지. 회피형이 있고 집중형이 있고 세 번째로 수용형이 있다. 회피형에는 우리가 거부유형, 거부형이나 방임형이 있다. 집중형에는 과보 또는 과잉요구, 과요구. 수용형에는 무관심, 그 다음에 애정. 이렇게 이제 총 6개의 유형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1번, 자식들이 부모에게 의존하기를 바란다. 이건 뭡니까? 바로 과보호에 해당하겠죠. 2번, 자식에게 엄격한 훈련을 시킨다. 과요구가 되겠죠. 과잉요구형. 3번, 자녀에 대한 관심이 적고 감정적으로 거부한다. 그죠? 거부형에 해당하겠죠. 무시형은 여기 무관심에 해당하겠고 그러면 여기가 무시형이 아니라 거부형이 되겠다. 그 다음에 부모자녀 관계가 단단하고 사려 깊은 격려를 한다. 요 애정형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13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윌리엄슨이 제시한 직업선택의 문제를 모두 고른 것은 윌리엄슨의 직업선택 변별 기준, 변별 진단 네 가지 범주가 있죠. 그 범주가 첫 번째가 직업 무선택, 그 다음에 확신의 부족, 그죠? 무선택, 그 다음에 확신의 부족, 흥미와 적선의 모순, 불일치, 그 다음에 현명하지 못한 직업선택. 현명하지 못한 직업선택은 실패할 것이 예상되는 어떤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능력이 없는데 흥미만 가지고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현명하지 못한 직업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모두 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윌리엄슨의 특성요인적 진로상담 기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성요인적 진로상담의 기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 특성을 이해해야 된다. 개인의 특성, 자기 이해가 필요하다. 자기 이해. 그 다음에 직업세계를 이해해야 된다. 직업세계를 탐색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것을 연결한다. 매칭. 그래서 이러한 그 상담, 진로 상담을 위해서 내담자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화관계를 형성하고 라포 형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해석하거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충고, 그죠? 조언이나 충고와 같은 기법들도 사용하게 된다. 네.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 보면 보기에서 친화관계 형성, 그죠? 라포 형성 중요하다고 했고 자기 이해, 그 다음에 충고 이런 것도 사용한다. 소망 및 방어체계를 해석하는 거 요거는 그죠? 정신 역동적, 그죠? 정신 역동적인 진로 상담 기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4번이 아닌 내용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